야, 근데 거기는 중국엔 고추장에도 입밥에 돼지고기 주더라 이러는 거야. 세상에. 진짜? 그랬더니 하루 3시 밥을 주는데 일도 안 시키냐니까. 일도 안 시킨대. 그냥 앉혀놓고 TV 보고 그 안에서만 자유래. 그 방에서 나가지 못한다 보니 그 방에서는 자유고. 밥을 주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주고 하루 3시 반찬이 바뀌고 빵도 막, 아, 야. 근데 좀 우리말, 좀 북한 말이 좀 이쁘지 않잖아요. 예. 야, 빵도 막 아머리만한 거 준다, 막. 아이 머리만큼 크다. 그런 거 준다고. 내가 그런 거막두 개씩이나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치고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픔에 시달리고 항상 이거 먹을 걱정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야, 가자. 니 가게 할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제가 목이 좀 살짝 맛이 갔어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예. 오늘도 우리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배감에서 언니가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오, 강은정 텔레비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감 언니 티보이의 선녀입니다. 사실은 아버님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배감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배감 언니라고 했는데 이제 강은정 언니 TV의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은정, 그러면 강은정 씨를 아시냐고 해서 저는 강은정 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은정 아버님이 있던 그 배감인가? 뭐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은정 언니 아버님 덕분에 제 채널이 좀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이런 고마움도 있어요. 네. 금방 시작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언니 아버님 배감에서 살던 얘기를 너무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저 여기 이렇게 딱 새길 만큼. 네, 그래요? 그 강은정 아버님이, 강은정 씨랑 어머님이 한국에 이게 그 탈북을 스토리가 해서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배감 아줌마랑 이제 일생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아줌마를 혹시 아냐?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언니 채널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아, 그래서 나한테는 참 좋은 기회다.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배감이라는 게 완전 심심산골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양강도 배감하면은 그게 어디니? 뭐 이러고 그렇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북한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그죠, 그죠. 심심산골에 저기가 어디지? 들어도 모를 배감이 한국에서 엄청 네,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어요. 예. 어쨌든 우리 배감 언니 예, 만나서 반갑고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근데 배감 하게 되면은 또그 거기도 감자가 유명하죠? 주식이 감자죠, 저 거기도. 감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쁜 감자 봤습니까? 잘 동글동글하니 그저 여물었답니다. 목이 그저 넘치게 생겼습니다. 잘 여물어서 대한민국까지 예. 왔습니다. 근데 배감에서도 왔어요. 배감에서도 지라서에 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 탈북하게 이게 된 계기. 탈북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저 어릴 때부터 탈북이 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냥 이렇게 한간에서 어머니들이, 동네 어머니들이, 네집 딸이 중국 갔다고, 그런데 돈 보내왔답대. 뭐, 그런 소리를 듣고서 진짜 자랐는데, 그때가 한 7살, 8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탈북이 시작됐었고, 그러나 보다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죠. 근데, 친구가, 이제 짜게바지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있다가 걔가 어느덧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또뭐 장사를 가든 갔겠지 했는데 오늘 저희 집 찾아왔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 집을 다 오냐? 그랬더니 야, 내 중국 갔댔다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그 걔가 눈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야, 네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중국 갔댔는데 이러고 그랬더니 에이, 모조리, 그 사람들 다 데려다 준다고 해서 진짜 그래서 내가 말해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국 간다 그래도 진짜 내 근처에서 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온 사람이 없으니까 간다는 소리만 들으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참잘 됐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갔다가 니또왜 왔니?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 이제. 처음엔 속여서 갔대요. 가면은, 이제 중국에 가면은 식당에서 그릇 부시면 한 달에 뭐한 800원씩 주는데, 이제 그걸 벌어가지고 네가 원할 때뭐한 달, 두 달을 일하든 석 달을 일하든 네가 오기 싶다 할때 몰래 또 도강시켜 준다. 예.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중국 그 장백현의 임시매매꾼의 집에서 한 보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양 쪽으로 팔려가는 길에 차를 타고 한 20리 길을 갔는데 예. 공안이 막아서가지고 이제 신분증 검열을 해서 단속당했는데 신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 거기서 잡혔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구루장에 들어가서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걸쳐서 이제 넘어온 거죠, 해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넘어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개인 집에 보름 있고 구루장에서 한 달 있었던 그 45일간, 50일 안 되는 40일간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배감이라는 곳이 진짜 뭐 북한이 원래 이렇게 봉쇄를 해서 우리 인터넷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에 심심상골이어가지고 진짜 제 북한 얘기도 다 모르는데 갑자기 호황하게 중국 얘기가 지금 전설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못 먹잖아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감자라도 하루 30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궁금한 게 제일 치고 돌아왔던 얘기가 먹는 거랑 입는 거였어요. 뭘 먹는데요? 갔는데 야 그냥 넘어갔는데 자기네 먹던 밥이라고 꺼내주는데 입밥을 그 밥가마차 이렇게 꺼내서 놓고 반찬이 막 기름에서 건져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날 한 끼 먹은 반찬 안 다음 끼 안 먹더라 버리더라 그 아까운 거 그거 다음 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건 다음에 다른 거 새 거 해 먹지 이러더래 그래서 야 너무 신기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그렇게 보름 동안 그렇게 잘 먹고 있었대요. 막 못 먹어본 게 없대요. 과일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뭐 못 먹어본 난 구경도 못했던 과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이나 TV에서는 보잖아요.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야 그 어느 영화에서 나올 때 가 먹던 과일 있잖아. 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 디테일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먹었는데 야 그런데 다 그 구루장 들어갔는데 어찌다 막 때리다니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무도 말하면 야 근데 거기는 중국엔 구루장에도 입밥에 돼지고기 주더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 진짜? 그랬더니 하루 30 밥을 주는데 일도 안 시키냐니까 일도 안 시킨대 그냥 앉혀놓고 TV 보고 그 안에서만 자유래 그 방에서 나가지 못한다 보니 그 방에서는 자유고 밥을 주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주고 하루 30 반찬이 바뀌고 빵도 막 아 야 근데 좀 우리 말 좀 북한 말이 좀 이쁘지 않잖아요. 네. 야 빵도 막 아머리만 한 거 준다 막 아이 머리만큼 크다 그런 거 준다고 내가 그런 거 막 두 개씩이나 먹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치고 들어간 거 왜냐하면 너무 배고픔에 시달리고 항상 이거 먹을 걱정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야 가자 니 가게 할까 가겠대. 그럼 가자 나도 야 최소한에 돈 벌어갖고 와갖고 한 6개월 돈 벌어갖고 와서 니까 니까 밑돈 잡아 장사하면 되잖아. 그리고 최소한에 운이 나빠서 잡힌다 한들 중국 공안에서 한 달 동안 돼지고기다 빵 먹을 수 있는 경험 있지 않니 가자. 세상에. 그래서 친구랑 떠났어요. 예. 그때 또 이제 김정일이 죽어가지고 걸어서 도보해가지고 해산으로 나왔죠. 야 배감에서 220리 되거든요 해산까지. 야. 왜냐면 이제 김정은이 죽고 이제 도에서 도를 넘는 거를 안 해서 못하게 했어요. 딱 그러니까. 봉쇄를 했으니까. 아니 지 죽었는데 다니는 것도 왜 못하게 하냐고. 애도를 한 달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애도를 한 달 동안 하고 우리 걸어서 가자. 급하잖아요. 그렇지. 있는 게 가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되게 급한 거예요. 야, 그리고 나도 이제 탈북을 해봤잖아. 그쵸? 있잖아. 그 중국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사람을 그냥 미치게 만드는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떠밀어요, 그냥 막. 와, 진짜 장난 아니거든. 내가 그 맛을 알지. 그 경험을 사람은 아는 경우. 그렇지. 그래서 이제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걸어서 4월 달에 나왔는데 해산에는 나는 처음이잖아요. 나왔는데 이제 친구가 도강시켜 준다는 친구가 잡혀 들어갔어. 아. 해산은 임시매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서. 선을 놓쳤어요. 그럼 난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가 그럼 내가 해산에 내려가서 다른 선을 알아보겠다고 갔는데 걔가 또 횡불됐어.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붕 떴어요.
잘 데가 없어요. 추운데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 그냥 일단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고 제 살아온 얘기를 쭉 했어요. 예. 이렇게 기구하게 살았고 그냥 일단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 거간비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거간비 필요 없으니까 나를 무사히 중국땅에 디디게만 해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예. 만약에 운이 좋아서 안 좋아서 내가 잡히잖아요. 예. 어머니 절대 안 볼 거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다른 집을 주선해줘서 그 집에 한 주일간 숙박을 했어요. 왜냐면 나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주일 있고 한 주일 있다가 이제 떠났어요. 도망을. 그래서 이제 무사히 탈북을 했거든요. 중국으로? 네. 어떻던가요? 중국을 딱 넘는데 심장이 진짜 그때 쫄아드는 거 처음 느꼈어요. 강에 떡 들어섰는데 4월달이니까 얼음물이 둥둥 떠내려오고 물량도 뿌는데 물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돌아서면 뒤에 돌아서면 총구가 있다는 이 생각에 뒤를 돌했다 보게 안 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그러고 이제 갑자기 내렸는데 야 나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옷 넘어가면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입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벗었어요. 벗고 진짜 팬티만 브라만 입고 그 얼음물에 뛰어들은 거죠. 남자 하나에 여자 둘 뛰어들었는데 한 20m 떠내려갔어요. 야. 아, 그 겨우 살아서 나와가지고 넘어서 이제 또 진짜 힘들게 힘들게 그 브로커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세상에 나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를 갑자기 꺼내놓은 거잖아요. 집에 그치. 그 농촌집 덕집이잖아요. 그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궁전인 거예요 집이. 이런 집. 그 북한 하모니카 세대잖아요. 그렇지. 우리 하모니카 세대 일곱 집 다 합쳐도 이 집보다 더 이 집보다 더 작은데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TV 뭐 오 막 그리고 먹을 게 제일 먼저 먹을 거 주방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식사를 해주는 거 먹었어요. 진짜 걔가 얘기한 거 맞는 거예요. 기름에서 명태조림 건져 먹고 진짜 가지 반찬이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먹고. 밥을 막 야,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안 차는 거예요. 한 그렇지. 3일을 정신없이 먹었어요. 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 우리 일하러 언제 갑니까? 이랬거든요. 우리 일한다 그래가지고 맞다. 다시 왔는데 어떤 일 하냐 그러니까 니네 속아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네 아무리 중국에서 조선족이 일하는 식당에서 네 굴을 부신다 해도 그릇마다 다 이름 있고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바쁘니 엄청 바빠 뭐 개어라고 이렇게 고우는데 네 그거 척척 갖다 줄 수 있어? 그거 다 너네 거짓말이야. 그래도 그 임신매매꾼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솔직하게 나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중국에 가서 팔려가서 한 1-2년 죽치고 열심히 말 배워서 그때 네가 이 집이 그래도 아니다고 생각되면 그때 시내에 탈출해갖고 돈 벌어서 집에 가라. 자수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팔려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친구가 또 두 명 와갖고 네 명이 심양에 가서 이제 한두 명씩 팔려간 거죠. 야 그랬구나. 중국의 생활은 어땠어요? 이게 생활은 일단은 언어가 안 통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와. 필요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팔려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려가 뭐였더냐면 농촌에 팔려가는데 나는 그냥 농촌에 비슷한 사람 팔려가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장애인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도 농촌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북한 여자를 안 얻는데 그래서 좀 괜찮은 집이라면은 그 자식 보기 위해서 자식 보기 위해서 그 중국에 북한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끼리 낳은 아들은 장애나 그런 게 많은데 북한 여자랑 낳은 애는 뭘 낳아도 없다. 장애가 없고 애들이 똑똑하다 이런 게 있어서 진짜 어떤 진짜 운 좋아서 좋은 집에 가면 그 집의 전체 조건은 무조건 애야.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에이. 너는 뭐 살다 달아나도 괜찮고 새끼만 두고 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장애인이랑 이런 사람한테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갔는데 완전 장애인인 거예요. 어디가 불편해? 정신적으로.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몸은 괜찮은데 지적장애. 완전 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겠다고.
한 주일 있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못 살겠어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겠다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어. 근데 나 북한처럼 생각한 거지. 북한은 전화가 없으니까 왜 죽어라 나 살려라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사람들이 농장 밭 일하러 새벽에 일찍 가잖아요. 농촌 사람들. 그 사람들 간 다음에 죽으라고 달아났어요. 죽으라고 달아났는데 아유 얼마나 천뚜기가 정말 감자만 캐다 무식하기라는 선전화 하면 앞에 마을에서 기다린다는 거 깜빡 잊은 거지. 북한 사람 생각한 거예요. 북한 선전화 없으니까 정신없이 목에서 단내 나게 떼는데 앞에서 농구방 세워놓고 저기 담배 피우며 기다리는 거예요. 야 뛰어야 벼룩이란 말이 그 상황을 아, 그때 딱 친 거예요. 아 여기는 핸드폰이 있구나. 이거를 딱 알았죠.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또 그때 딱 지은 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맞아 안 되지? 왜냐면 때리고 막 다리 불러서 병신 만들고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또 딱 들어서 너무 겁나가지고 야. 일단 차에 타는 데는 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내가 너무 겁이 나고 맞을 것 같아가지고 중국은 차 마시잖아요. 그 차를 이렇게 들어 깼어. 깨가지고 그 유리 조각 집어가지고 구석에 들어가 딱 베겼지.